크게요? 선생님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아, 햄도 저기 있네. 저기 저거 말하던데. 아,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 케이크 만들 거예요. 케이크. 그거 잘 만들면은 시청자분들 주나요? 제가 댓글 이쁘게 달아주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이거 만들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짠. 글쎄요, 도전해봐야죠. 이 모양으로 할 거죠? 이 모양으로? 이 모양. 이 모양으로요? 아니요, 이거는 별로. 아니 아니, 엑센트림 나오는 거. 네, 모양은 그 모양으로 할 거예요. 이거. 바빴어요, 오늘도. 저는 어저께 만든 수박 이거 마저 만들게요. 옆에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트 케이크. 맞죠? 어, 그렇죠. 원숭이 오빠가 누구예요? 원숭이 오빠가 스팍님. 아, 그래요? 죄송해지네요. 휴가 가셔가지고. 뭐라는데? 아, 얼굴 차이? 그니까 원숭이 오빠 나올 때는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 들어본 적 없는데. 근데 이거 진짜 수박 같죠? 옆에서 보니까 수박 같네요. 느끼게 말해요. 그 저희 쪼마 카페에 많이 오시면은 볼 수 있어요, 저를. 여기 잠깐 오는 거예요? 글쎄요, 저 홍길동이라고 유명해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이게 오늘은 저는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하트 케이크. 아, 본점이요. 본점으로 가셔야 보실 수 있을걸요, 맞죠? 그렇죠. 그 닮았다니까요. 그 닮았다고 했던 사람 누구죠? 저요? 네. 그 이름이 뭐지? 누구지? 아이돌, 아이돌. 아니요, 아이돌. 육성재요? 육성재! 육성재 닮았어요. 요즘 살쪄서 많이 듣네요. 단면도 좀 빌릴게요. 아파요. 알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 네. 뭔데요, 근데 그게? 아, 이거 너무 조그마네요. 뭔데? 케이크 틀! 하트 만들어라고, 단면도 자르지 말고. 아니 근데 애가 이거 천사점토가 자꾸 막 푸석푸석해요. 천사점토?
다른 점토 주세요. 없어요. 어제 썼던 거, 제가 어제 사과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주세요. 뭘로 한 건데요? 사과. 이거 같은 거 아니었어요? 크게 할 거예요? 단면도 많아게요? 단면도보다 좀 더 크게? 흰색 클릭이 없나? 클릭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 아, 잡소리 많이 가는 사람 좋아. 빨리 갖다 주세요. 이거 쓴 거예요? 네, 그거 썼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정도? 걔 많이 푸석푸석해요. 이거 해요, 이거. 이거요? 비싼 거예요. 새로운 점토를 들고 나왔어요, 제가. 제가 신기하죠? 어제 수박 만들 때 썼던 거. 모데나 느낌이랑 똑같아요. 저는 이거 어저께 만든 거. 그거 다 하고 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저 안 도와줄 거예요. 저 원래 누구 도와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되게 냉정해요, 사람이. 아니, 나 스팡댄도 잘 안 도와줬단 말이야. 혼자 강하게 키웠단 말이야, 내가. 그리고 지금 진짜 잘 만들어요. 한 번 정도는 도와줘야죠, 그래도. 어저께 도와줬잖아요. 어제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뜯어져요? 네? 굳었어요, 뭐? 아니, 봉투에 쌓여 있었잖아요. 괜찮아요. 그거 반투명해지거든요? 네. 색깔 입혀서 해야 될 거예요. 케이크 흰 색깔 입혀서 그런 거 해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스팡님이랑 달라졌다고요? 전 새로운 사람이에요. 스팡님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어디요? 휴가 갔어요, 휴가. 점토로 여기 수박 안에 채울 거예요. 하얀색 주세요. 얘는 반투명이라서 색을 입혀야 된대요, 색을. 네, 안 그러면 나중에 케이크 반투명해져. 신기하죠? 저도 방금 알았어요. 자, 이렇게 굳은 거는 휴가 두 달 정도 갔대. 그 안에 뭘로 채울게요? 점토 여시가 채울다. 점토로 색만 채우고 레진 부을 거예요. 수박 주스라고요, 수박 주스. 그 요즘 백종원이 막 수박 좋아하는데 그거예요? 아니요, 저 몰라요 그거. 어저께 안 그래도 말하던데. 그 말하던데. 그런 걸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게 뭔데요? 짜증나, 나랑 그거 안 맞아. 이제 하얀색을 다 입혔어요. 다 했어요? 반죽 다 됐어요? 밀가루 같아요, 밀가루. 그거 다 했으면은 이제 만들어요. 하트 모양으로. 하트 모양이요? 네. 하트 모양 몰드 있지 않나요, 저희? 아니요, 손으로 만들어요. 반죽으로 이렇게 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잘 만드시는 분은 댓글로 저 좀 알려주세요. 두 배 납작하게 펴요, 하트 만들라니까. 다시 두껍게. 아 근데 이거 커팅 매트에 붙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단면도로 밑에서부터 하면 돼요.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다 설명이 필요하죠. 아 그거 다 안다고요. 아니 얼굴 보지 마세요. 제가 만드는 걸 봐야죠. 하트 만들기 되게 어렵네요. 하트 아직 도전도 안 했잖아. 계속 반죽만 하고 있습니다. 하트를 뚜껑도 빨개 해야 되나? 케이크가 너무 큰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트 같아요? 나름요? 밑에 좀 뾰족하게 해봐요. 밑에요? 네. 벌써 그거 올리게요? 아니요, 하트 모양 좀 보게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거 누르면 하트라고요? 동그라미 만들고 가운데 도구로 찍어요. 왜 저한테 저런 거 안 알려줬어요? 뭘요? 너무 강하게 키우시네. 아니 손으로 만들래요. 도구 찍지 말고. 귀엽네. 토끼 만들까요? 하다 보니까 토끼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나도 끝에가 너무 몽뚝해. 어디 끝에요? 여기요? 밑에. 여기? 네. 이제 진짜 좀 하트 같은데요? 끝에 뾰족하니까. 역시 안 도와주면 착하면서 다 도와준다니까요. 이렇게 착하신 분이에요. 츤데레. 이제 진짜 좀 하트 같죠? 응. 케이크 만들기 이렇게 쉬워요. 안 알려줘도 잘할 수 있죠? 만들기 쉽죠? 해봐야죠. 모양 이쁘네요. 고마워요. 했다, 진짜 됐다. 하트 같아요? 네. 얘가 좀 많이 울퉁불퉁하네요. 진짜 케이크 같네. 뭐 할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이 만들래요. 어렵겠죠? 그럼 칠해요 분홍색. 칠하라고요? 네. 좀 알려줘요 이거. 뭐 알려줘요. 붓으로 칠하면 되지. 이건 뭐예요? 물감으로 칠하면 되잖아요. 그거 풀이요. 풀이요? 네.
어려울 것 같다고요? 쿠팡님은 혼내요? 붓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관리를 안 해요, 맥주마 영웅님이. 아, 조용히 하라고 항상 혼나고. 아니에요, 방금 시작했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뭐가 커요? 이렇게 굳은 거는 항상 뭘로 찝어줘야 돼요, 이렇게. 생활의 팁이에요, 생활의 팁. 유성재님은 육성재 아니야? 육성재예요. 걔 아이돌이에요, 근데? 걔 유명한데, 요즘? 그 노래 잘하는 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디 아이돌인데? 어디 그룹인데? B2B였나? 저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정수기 싫어요? 충격적이네요. 정수리가 그렇게 싫었나? 다 했어요 벌써? 아니 이거 안에 도망치고 다 채웠다. 아, 좀 밖에까지 채워줘야 되는데 좀 더 채울까? 저 지금 10분째 물감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지 않을래요? 아, 왜 안 짜지지? 뭔데? 무슨 색깔 말이던데? 빨간색이요. 빨간색 아닌데? 여기 있잖아, 빨간색. 지금 저 이거 만들어요, 이거. 어디다 짤 건데요, 물감을? 세 번째예요, 이거 응? 벌써. 이거? 아니다, 써봐. 붓에다가. 응? 응. 고마워요. 레진 넣을 건데? 레진 넣을 거예요, 저.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죠? 네. 스팡님 휴가 가셨어요. 지금 하트 케이크 만들고 있어요. 하트 케이크. 스팡님 금방 불러드릴게요. 빠져야 되겠네요. 하트 같아요? 더 칠해서. 더 칠하라고요? 네. 그럼 피 같을 것 같은데요? 칠해요 이렇게. 빈틈이 있잖아. 원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는. 칠할 때 칠해야죠. 이거 윗면만 칠하면 되겠죠, 근데? 네, 어차피 겉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잎사귀 같은 것도 만들어야겠네. 아이고 깜짝아. 짠, 하트예요. 다 칠한 거 맞아요? 지금 원래 위에만 칠하고. 아, 옆면도 칠해야 되네요. 왜요? 여기 옆면 자세히 보시면 빨개요. 다 칠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손 보이시죠? 왼쪽 맨 위에 있는 걸. 히린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빨간색 점토를 사용한 다음에 하얀색으로 칠했으면 쉬웠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잊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거 무슨 점토니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비클레이라는 점토예요. 요거요. 나중에 저희 조만한 마을에 나올 거예요. 써보니까 어때요? 모데나랑 똑같은데. 싸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다, 비싼가 이거? 원래 모데나는 비싼데 이거는 좀 싸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되게 작잖아, 용량도. 네, 이거 되게 부드럽고 괜찮은데요? 용량도 딱 하나 만들기 좋은 것 같아요. 케이크가 조금씩 잔인해지고 있네요. 여기 왜 안 칠해요? 여기는 이제 생크림 올릴 거라서 네. 하얀색을 남겨놨어요. 왜요? 아, 정수리 이게 키가 커서 그래요. 키가 의자가 너무 높아요. 레진 부어야지. 아까 나 어저께 그래도 만들어 놓은 거 있었는데 바로 버렸나? 알았어요, 정수리 안 할게요. 저 아까 쓰레기통 좀 준비해요. 쓰레기통이요? 버린 것 같아. 이제 생크림 플레이 할 거예요. 여기 있다. 아, 이거 정말 짜기 힘드네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생크림 클레이요? 아, 쓴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흰색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흰색 말고 다른 거 하라고요? 색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나는 핑크색 추천. 핑크색이요? 네. 파란색 이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핑크색이야? 파란 건 원래 없다고. 하트 케이크 만들어요, 하트 케이크. 핑크색 주세요. 핑크색. 하얀색이 이쁜데. 그쪽에 있잖아요. 이거요? 네. 얘는 동철이 안 이쁜데. 이렇게 힘든데 괜찮겠어요, 이거? 그거요? 네. 오, 괜찮아요. 모양이 이쁘네요, 모양이. 봐봐, 이거를 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쁘죠? 할 수 있어요? 밑에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물로 도배해야지 나와요, 뭐야. 오, 괜찮은데요? 먼저 알겠죠? 괜찮은데요? 나는 레진을 부어야지. 레진 좀 주실래요? 잠깐만. 지금 저 정수리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아, 다행이네요. 작품이 안 보이네.
그러네요. 하연님이 안 오시네요. 저 하연님 만났는데. 만났죠? 그때 네, 그때 되게 저희. 다른 점에서. 네. 수원 쪽에서 만났는데, 아, 아쉽네요. 진짜네? 아, 하연님 안 오는지 좀 오래됐어. 아마 이제. 왜안 오시지? 몰라, 저한테 선물도 보내주고 갔어요. 선물이요? 저한테는 안 보내줬어요? 네, 저도 만들고 있어요. 가만히 채팅만 하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선물만 남기고 떠나셨어요. 와, 이거 생크림 올렸어요, 생크림. 뭐야? 반응이 왜 그래요? 아니, 나처럼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지금 이게 크게 하라고요, 크게. 각도가 저 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크게 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막 작품 망치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우리 엄청 많이 혼났어요.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전. 생각해보니까 수박 속은 좀 투명해야 될것 같은데, 사죠? 너무 안 투명하다. 얘가 왜 이렇게 빨개요, 그거? 수박이? 그러니까 근데 수박 같기는 해요. 투명하게 해야겠다. 오. 그리고 수박, 여기는 하얘지 않아요? 어디야? 껍데기 쪽이요. 하얘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 정도 아니야? 뭐, 딱 적당하네요. 큰일 났네요. 혼날 것 같아요. 왜요? 혼날 것 같아요. 그림 보고 안 만들었다고. 맞죠? 아니요, 저 그림 보고 만들었어요. 이제 생크림 클레이가 잘 나오네요. 아, 좋아. 앞에까지가 굳었었나봐요.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가니까 좀잘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덮어요. 덮으라고요? 이렇게. 안 돼요. 크게 좀 해봐요. 그게 뭐야? 지금 이제 이뻐지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그쵸? 하라고요. 아, 손 부들부들하는 거다 보여요? 아, 좀 빨리네. 어떻게 하셨지? 햄버거 만들었는데 저번에 스팡님이랑 저희 봉사활동 갔다 오고 나서 다음날 만들었어요, 햄버거. 카스에 제 이야기가 있다고요? 신기하네. 이제 저보다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한 번밖에 출연 안 했는데요? 내 자리를 물려줘야 될 때가 왔어. 맞죠? 스팡님이랑 한번 얘기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네. 저희 나이 차이 좀 나요. 낮아져. 잘 모르겠는데요? 제 나이 몰라요? 네, 지금 네. 작품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대요. 생크림을 다 올렸어요. 이거 봐요. 아, 묻을 것 같은데. 짠. 이쁘죠? 예쁘단 말 나와야죠. 쪼마짱님이 이쁘시다 하시네요. 역시, 보실 줄 아시네요. 이제 얼마나 여기에, 나보였는데요? 이제 이거 올릴 거예요, 이거. 요거. 어디 있어? 요거. 꽃 같죠? 이거를 케이크에다 올릴 거예요. 이거 먼저 올려야 되나?
그거 목공 이용해서 붙이면 돼요. 생크림도 붙지 않아요? 아, 생크림에다가 붙이게? 어차피 가운데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반쪽만 이쁘게 붙이려고 하는데 목공이 여기야. 검정색 물감 없나? 짠. 목공 이렇게 하고 됐다. 여기에 세 개를 붙이고 나머지 두 개는 옆면에 붙일 거예요. 옆면에 이쪽에. 처음 하는데 좀 잘하네요. 저요? 네. 그러네요. 저 진짜 처음 하는데. 제가 봐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꽃이 많으면 이쁠 것 같은데 아쉬운 대로 뭐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쪼마님, 스팡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봐요.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둘리님. 감사합니다. 희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 붙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 빛이 너무 세네. 맞아요. 빛 좀 줄여주세요. 못해요 그러면. 빛을 못 줄여요?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잘 안 보이네. 이쁜데 원래. 아, 이쁜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가 와이가 많아요? 저희 둘 중에요? 저 육성재랑 나이 똑같아요. 아니요, 다 안 끝났어요. 옆면에도 붙여야 돼요 이제. 둘리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생크림을. 희빈님 감사합니다. 빨간색을 더 칠해야 되네요. 이거 빨간색이에요? 이거 레진이에요. 물감 쓰게요? 네, 여기 덜칠해서. 아니다, 이거 안 칠해도 안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 작품 위에서 보는 거니까. 저 몇 살이세요? 21살이에요. 아, 진짜 어리다. 어떻게 다 아시지? 다들 육성재 팬인가 봐요. 이거를 바닥에도 생크림 클레이를 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진짜요? 네. 여기 이제 바닥 쪽에도 생크림 클레이 칠할 거예요. 네. 아, 다 먹어봤어.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줄 거예요? 글쎄요. 봐야겠죠? 집중, 집중. 글쎄요, 일단은 줄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일지가 의문인데요. 처음 만들어 보고 있는데 미니어처 확실히 어렵네요. 이러다 육성대한테 신고 들어오겠는데요? 왜? 다들 육성대라고 하시니까. 하지 마요, 저 신고당해요. 빨대 내가 어제 갖고 왔는데? 빨대는 설마 어디 갔니? 짠! 이거 아래 부분도 칠했어요. 잘했네요. 안 이상해요? 네. 오, 이쁜데요? 빛을 좀 바르면. 안 되네, 그래도. 진짜 예쁜데? 이제 옆면에도. 오빠가 몇 살인데 미니어처를 사준대? 돈 벌고 있다고요? 목공이에요, 그거? 네. 요즘 묻혀줘요. 생크림 표현할 때 쓰는 거 초코가지고 일단 해가지고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육성재님이 K를 빨강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분홍색깔 추천해줬어요. 분홍색이요? 맞아, 내가 아까 분홍색 추천해줬는데 왜 흰색으로 했어요? 생크림 클레이요? 네. 이거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고 이거 한 거죠? 네. 이쁜 노즐을 써야 돼요, 이래서. 이거 났다. 근데 생크림 흰색이 제일 무난하고 예쁜 것 같아. 깔끔해. 맞죠? 역시 흰색이죠. 어떻게 해요? 목공이 이렇게 많이 샜네요. 목공 어차피 투명해져서 괜찮아. 짠. 먹어봐요.
오케이, 아셨죠. 이제 여기다가 뭘 써야 될까요? 이름도 써야죠. 이름이요? 네. 이름을 왜 써요? 여기 이렇게 이름도 써있잖아요. 쪼마라고 쓰죠, 쪼마. 쓸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세상에 못하는 건 없어요. 무슨 색이 좋을까요? 여기다가 이름을 쓸 건데. 흰색. 흰색이요? 흰색 주세요. 아, 저거 아까 흰색 안 나왔죠? 뭔데, 뭐? 물까? 네. 나오는데? 아, 그래요? 쪼마니까 제이 하나만 쓸까요? 응. 어려우니까. 나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아, 알았어. 나 빨대 좀 갖고 올게요. 빨대요? 네. 어떤 빨대? 주스에 꼭 필요한 빨대. 많아요? 저한테 좀 주세요. 아, 쪼마 파이팅 그런 거 못 써요. 안녕하세요. 네, 추워 죽겠어요. 이거 괜한 도전이네. 왜요? 어렵네요. 이거는 안 써? 이거 접었잖아요, 제가. 맞다. 까먹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 손에 티눈 나가지고 되게 예리하시네. 좋아요. 손에 티눈이 날 수도 있죠. 너무 재밌다. 제이 같아요? 응? 뭐야? 마인데. 여기서 봐도 제이 같지가 않네요. 이제 수정을 하면 돼요, 여기서. 수정이 될까요? 오조도구는 앞뒤로 다 있어가지고 안 묻은 쪽으로 수정하면 돼요. 아, 저 이름이 욕조마예요. 아, 좋은데요. 장면을 그렇게 해주시. 아, 원래 이렇게 글씨 쓰는 건 뭘로 해야 돼요? 글씨 쓰는 거요? 대부분 붓으로 하지 않나? 붓으로요? 네. 붓은 너무 두꺼운데? 쪼마짱님이 붓으로 쓰라니까 그럼 써보자. 저 다 했어요. 짠.
아, 이거 부시 문제가 있어요. 아, 이게 내 생각이 붙었다. 오, 맛있겠는데요? 케이크 자를까요? 왜 잘라? 그래야지 진짜 케이크 같고 멋있잖아요. 근데 안 예쁠 것 같아, 반면에. 자르는 그 부분이 안 예쁠 것 같아. 속아내. 아, 맞아. 또 거기 하얀색이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좀더 퀄리티를 높여볼게요. 오늘 처음이라서 잘 못해요. 처음에는 그냥 우선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빨리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도 아직도 모르는데. 이벤트요? 어떤 식으로 이벤트 해야 되지? 이제 끝났어요. 아, 이거 이벤트로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못했어요. 이거는 반모가 뭐야? 반모요? 반모가 뭐야? 아, 반말 모드. 반말 모드가 뭐예요? 반말 모드. 맞죠? 아닌데, 라는데요? 아니야. 케이크 다 만들었어요. 이쁘죠? 맞대, 반말 모드 맞대. 안 돼요, 저보다 오빠여가지고. 아, 이거 제첫 작품이에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요, 제이 보이죠, 제이? 짠. 속이 완전 더럽네. 칭찬 감사합니다. 이거 장미 지금 두개 붙인 거 끝이에요? 아, 맞다. 데코파츠 죄죠, 저희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이게 있네, 이게. 그거 세울 수 없어요? 이거요? 네. 여기 꽂지 못하나? 아니, 케이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원래 보통 달아요. 꽂자고요? 이렇게? 아니, 나 여기에 몇 개만 꽂을까요? 그니까, 이걸로 해, 이걸로. 무슨 색 할까요? 무슨 색? 핑크색이 좋겠죠? 핑크를 좋아하시니까. 여기다 목공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냥 꽂아. 그럼 작품 뭉개질 것 같은데요? 꽂아! 자꾸 뭉개지게 꽂으라고. 그 점토 아름다워 하시라고, 점토. 되게 아니, 나쁘시네. 점토 아름다워 하는 거야, 원래! 아니요, 저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해 볼게요. 이러니까 알려주기가 싫은 거야. 아니, 말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 꽂아야 되네요. 네, 맞죠? 처음부터 말잘 들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아니요, 이거 녹방 아니에요. 생방송이에요. 하트가 딱두 개가 이쁠 것 같네요. 그냥 저거 제이 가려버려요, 다른 걸로. 왜요? 제이 너무 이상해. 아, 너무 제이요? 지저분해. 이게 뭐야? 아니, 이쁘게 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걸로 빨리 가려버려요. 어떤 걸로 만들까요? 제일 이쁜데? 해요, 그러면 가리지 말고. 아, 다 만들었다. 쿠팡님보다 어려 보여요? 이분이? 어떤 거요? 제가 더 어려 보여요? 다행이네요. 여기는 아, 비었는데. 쪼가님은 할머니래요. 옆에서 보면 진짜 너 할머니 같아요. 사장님, 저 나갈래요. 왜요?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이제 다 만들었는데 뭐 할까요? 이제 얘기 좀 하고 우리 가요. 벌써 가요? 네, 저희 원래 5시 반도 20분까지 정도 하거든요, 요새. 10분밖에 없네요. 작품을 계속 많이 만들면은 다음날에 할 게 없고 그 다음날 또 할 게 없어요. 작품을 하루에 하나씩만 만들고 설명해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설명? 목공이 잘 안 붙네요. 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걸걸요? 그렇구나. 기다리면 굳겠죠. 이거 두 개 무슨 게 끝이에요? 네. 제이가 무너졌어요. 그래, 빨리 가려라니까. 그거 그냥 가려요. 아, 이거 쪼마의 제이인데 이걸로 가려버려. 아, 그거 이상할 것 같아요. 지금도 딱히 예쁘진 않는데. 충격 먹었어요. 처음 만든 초보자한테. 여기를 그냥 하트로 다 채울게요. 너무 못 만들었대요, 정말. 그쵸. 못했죠. 아, 여기 있어요. 초콜릿 어때요? 초콜릿 꽂는 거 어때? 딸기 케이크 아니었어요, 우리? 괜찮아요. 딸기 초코? 딸기 빼빼로. 어, 빼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빼빼로, 약간 빼빼로 좀 제가 손 봐줄게요. 저렇게 손 봐주시면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거부 못하고. 안 쓴다고요? 아, 근데 이게 빼빼로가 별로야. 너무 힘이 없어요. 케이크요? 케이크 다 만들고 보여드릴게요. 아직 안 됐어요. 진짜 잘 만들었는데 한번 무너졌어요. 그쵸? 저한테 말한 거예요? 네. 아, 예, 예뻐요. 근데 몰라, 스팡님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스팡님은 되게 못하는데 매력있게 해요, 좀 작품을. 근데 이거 꽂아두는데 못 꽂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흐물흐물하다고 해야 되나? 힘이 없어. 아, 그러네요.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이쁠까? 초코! 초코? 초코. 얘는 괜히 막 따라올 것 같은데요? 초콜릿. 아니에요. 거기다가 꽂아요. 이렇게요? 아니요. 각도. 어. 장미? 이 각도? 안 돼, 안 돼. 이 각도? 아니, 그냥 붙이죠? 꽂지 말고. 무너질 것 같은데? 이렇게 꽂아요. 안 돼! 안 돼, 꽂지 마요. 꽂았는데? 왜 꽂은 게 훨씬 낫죠? 진짜. 아니 진짜 꽂은 게 훨씬 낫죠? 빨리 보여줘봐요, 이렇게. 여기다 빨리 이렇게 보여줘봐요. 잠깐만, 조심조심. 짠! 봐봐, 꽂은 게 훨씬 예쁘죠? 봐봐. 잘 만들었죠? 봐봐, 꽂은 게 훨씬 낫네. 잘 만들었죠? 봐봐, 꽂는 게 훨씬 낫대. 다행이네. 아, 좋아. 보여줘요? 또 보여드릴게요. 아이, 자랑하고 싶네요, 되게. 짠! 보내달래. 보내달라고요? 아, 진짜 첫 작품인데. 와, 근데 진짜 다르다. 스팡님이 만들 때는 와, 이거 뭐냐고 치우라고 사과하라고 막 맨날 그랬는데. 잘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쁘다고. 아, 스팡님도 잘 만든 거 있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 작가 아니에요, 작가? 아니요. 근데 스팡님이 좀 못 만들긴 해. 이거 봐요. 와, 이건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카레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있는 재료 다 넣어서 만들었어. 하지만 부채잖아요. 스팍
카페 필통이요? 대체 어디 있지 그게? 카필통 보냈어. 카필통 보내버렸어. 제가 다음에 또 작품 만들면은 그때 보내드릴게요. 우리 이제 뭐 하고 놀아요? 이거 보내야 돼요. 아 이거 다음에 더 잘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보내야 돼. 첫 작품은 원래 무조건 보내는 거. 첫 작품은 이제 저희 사장님께 기부를 해야죠. 첫 작품 사장님이 싫어하실걸요? 이렇게 못 만들면 갖다 버리라고 한다고요. 퀴즈 내서 보내줘요. 퀴즈 좀 내주세요. 알고 있는 퀴즈 없어요? 알고 있는 퀴즈요? 저 맨날 퀴즈 다 냈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게임을 해서 보내드릴까요? 그냥 뭐 간단한 넌센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넌센스 퀴즈요? 저 이런 거 되게 젠병인데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이거 쳐봐요. 제일 어려운 걸로. 근데 이게 네. 제가 저번에 네이버에서 막 쳐가지고 문제 냈거든요? 네. 근데 답을 네이버에 쳐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스피드 퀴즈네요.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검색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넌센스 근데 스피드 내가 퀴즈. 내가 기가 막 이랬거든요. 미니어처 재료 맞추기 어때요? 조만한 말 최신 상품 막 그런 거. 그것도 똑같아 다 쳐본다고요. 정보하시느라서 참. 제 본명이요? 이거 하세요. 본명 맞추기? 이름이 뭐예요 근데? 저요? 이거 맞추기 하자는 걸 왜 물어봐요? 나도 궁금해. 너무 어려운데? 초성? 초성 알려줘요 그러면. 아 저요? 네. 초성 알려줄게요. 초성. 채팅으로 치면 되죠? 네. 이름만. 아 맞다 나 이름 알겠다. 아. 20분까지 할게요. 5분 있어요. 5분. 네, 네 맞추면 돼요. 초상 아이고 이거 애야.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나도 못 맞출 것 같아. 네 못 맞추죠 이거.